리뉴얼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A사. 계속되는 불황에 매출이 예전 같지 않은데요. 매장 한켠엔 이미 비슷한 제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비장의 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김 사장은 제품명을 과감히 바꿔보기로 하는데요. 소비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제품명,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장기간 계속되어 온 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요즘, 많은 회사들은 고객들이 조금이라도 즐겁게 쇼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타고 최근에는 취업 네이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업 네이밍이란 소비자의 다운된 기분을 전환시켜줄 수 있도록 제품 이름을 짓는 건데요. 이러한 취업 네이밍은 톡톡 튀는 어휘 구사로 소비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네이밍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기분을 업시킬 수 있는 제품명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먼저 유머는 기본으로 챙겨야 합니다. 기발한 비유나 언어 유희 등을 사용해 제품명에 유머 코드를 담아야 하는데요. 여기에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훈훈한 메시지를 더하면 금상첨화죠. 단, 이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품명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뭐든지 이해하기 어려우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이것은 고객들에게 불편한 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취업 네이밍 트렌드를 제대로 활용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먼저 유머 코드를 공략해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회사가 있는데요. 쌀마을이라는 양곡 유통업체입니다. 그동안 쌀 제품명은 생산지의 지명이나 기능을 강조하는 것들이 주를 이뤘는데요.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의 경우 경기미,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했다면 친환경 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쌀마을은 그 공식을 깨버렸습니다. 바로 언니 몇 살이라는 제품으로 말이죠. 직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나온 언니 몇 살은 몇몇 직원들 사이에서 제품 이름이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웃음과 친근함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과감히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통 튀는 제품 이름 덕분에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했는데요.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죠. 제품 사진을 본 사람들은 정말 쌀 이름 맞아? 이런 게 진짜 있어?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답니다. 제품을 구매한 사람은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죠. 이런 반응에 힘입어 이후 옷반 몇 살까지 출시되었는데요. 이렇게 입소문이 난 후 오프라인 매장을 넘어 지금은 온라인에서도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롯데푸드에서는 백제신라 고구마라는 아이스크림을 출시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백제신라 고구려라는 단어를 조금 틀어서 제품 이름으로 차용한 거죠. 누가 봐도 고구마로 만든 제품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건 물론이고 그걸 위트 있게 전달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이 위트 넘치는 제품명은 온라인을 통해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각종 유머 게시판, SNS에는 제품 인증 사진이나 실제 고구마와 비교한 사진들이 속속 올라왔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품 출시 불과 두 달여 만에 누적 판매량 5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아이스크림 비수기인 겨울에 상당한 판매량을 올린 거죠. 다음은 유머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메시지까지 더해 사람들에게 활력을 준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카이스트 MBA 출신들이 내놓은 감말랭이입니다. 갑자기 무슨 감이냐고요? 이건 감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농민들을 위해 시작한 대풍년 프로젝트의 제품인데요. 이렇게 한마음으로 모인 청년들은 농민에게 감말랭이를 주문하고 여기에 통통 튀는 제품명을 붙여 판매를 시작했죠. 이때 언어 유희를 이용해서 재미를 더했는데요. 이 감말랭이를 먹으면 이런 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장난으로 말이죠. 이렇게 탄생한 제품이 바로 오늘의 감과 연애감 세트입니다. 오늘의 감 세트에는 행복감, 자신감, 유머감이란 이름으로 제품이 각각 포장되어 있고요. 직장인들에게 잃어버린 감 잡고 기운 넘치는 일꾼으로 거듭나라는 의미를 담았죠. 그리고 연애감 세트는 다정다감, 애교감, 긴장감이란 이름으로 구성하고 연애감 세트와 함께라면 연애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렇게 재미와 훈훈한 메시지가 더해진 감말랭이 제품.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품은 사흘 만에 매진되었고요. 처음 목표액을 뛰어넘어 목표율 112%를 달성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제품명 어떻게 만들까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쉐어업 네이밍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보세요. 발랄한 제품명 덕분에 기분 좋아진 소비자들이 입소문까지 팍팍 내줄 것입니다.